안녕하십니까. 자유로운 영혼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안에 여기저기 천덕꾸러기처럼 굴러다니는 동전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서랍 속이나 화장대 위에 아니면은 텔레전 위에 뭐 장식장 위에 여러 군데 10원짜리 동전이 굴러다니죠. 오늘은 집안 이곳저곳에 굴러다니는 동전 쓰지 않고 어디 깊숙한 곳에 보관되고 있는 동전들을 온 집안에 있는 동전들을 한 대 모아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 얼마나 될지 같이 한번 여러분 집에도 아마 찾아보면 100원짜리 10원짜리 막 서랍 속이 어디고 굴러다니는 데 있을 거예요. 그게 보이는 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뭐 10원, 20원이지만 그걸 아마 정리해 보면 아마 그래도 몇천 원 되지 않을까요? 몇천 원에서 많으면 뭐 몇만 원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저와 같이 동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전 정리는 다 됐고 대략 얼마 정도 나왔는지 이제 계산을 해서 이걸 뭐 이거 들고 가서 뭐 어디 마트에서 물건 사기도 좀 그렇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이거 돈인데 동전으로 하기는 그렇고 이 동전은 통장에다가 저금하겠습니다.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뭐 전기 요금이나 뭐 어떤 뭐 공과금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핸드폰 요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냥 저는 통장에다가 저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3년이 될지 5년 뒤에 다시 5년에 한 번씩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이제 동전 정리를 다시 해야죠. 그리고 보이는 동전마다 이제 저금통에 넣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길거리 가다 보면 이제 10원짜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저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10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저는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인식이 10원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10원도 돈이라고 생각해서 전 줬습니다. 주워서 주머니에 넣던지 뭐 어떻게 보면 집에 가져오면 집에 어디 서랍에 넣어놓던지 넣어놔요. 그냥 그럼 나중에 정리할 때 오늘처럼 이렇게 10원이 모여서 100원이 되고 100원이 모여서 만 원이 되고 만 원이 모여서 10만 원이 되는 것처럼 10원짜리 없이 뭐 그냥 하늘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돈 뭐 그냥 확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땅 판다고 10원짜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원도 저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길가다 10원짜리 있으면 주세요.
정리.